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알밤인데요. 이렇게 칼집을 내서 밥맛을 좀 가미시켜 놓은 알밤인데요. 프라이팬에다 구워서 드시면 맛있는 알밤이 되거든요. 한번 구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한번 손이 가면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알밤 부위입니다. 불을 약하게 해서 뚜껑을 덮어놓고 천천히 익히면 돼요. 칼집이 나있기 때문에 튀어오르고 나진 않습니다.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알밤 해드시고 남는 알밤은 또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한 달 정도 안에 드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10분쯤 지났거든요. 이거를 조금 벌어졌어요. 이렇게 조금 더 놔두겠습니다. 또다시 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합쳐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불 끄고 이렇게 뚜껑 덮어놨다가 좀 식은 다음에 까먹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뜨겁습니다. 톡톡 잘 까지거든요. 맛밤처럼 맛있는 밤이 됩니다. 굽기도 편하고요.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밤이 잘 까집니다. 베이컨에다가요, 알밤을 넣고요. 구워서 깎는 알밤입니다. 이쑤시개로 한번 딱. 이렇게 구운 거는 꺼내놓고요. 마늘을 한 두 개만 듬직하게 슬라이스 해가지고요. 올리고당, 진간장 두 개 넣습니다. 자, 이렇게 이쑤시개는 빼고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이쑤시개는 여기다 빼겠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근데 밤이 너무 퍽퍽해요. 밤이 너무 퍽퍽해서 일부러 해드시라고도 말씀 못 드립니다. 남으면은 술안주로 이게 맥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이 막혀요. 이게 술안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막힙니다.